안녕하세요 여러분, 젠단입니다. Hey guys, welcome back. 영어의 순간 패턴 200, 175번 패턴에 대한 강의 진행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 I used to라는 패턴입니다. used to라는 놈 자체가 조동사고 참 많이 또 써야 되는 놈 중에 한 개입니다. 조동사란 말인즉슨 요놈아 뒤에다가 기본적으로 동사 원래 형태를 써줘야 된다는 느낌이고요. 요놈아가 전달하는 뉘앙스가 뭐냐면요. 한때는 동사하곤 했었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. I used to 뒤에 do something something 동사 표현을 넣어주시면요.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은 더 이상 그걸 안 한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아, 근데 진짜 한때 영어 공부 참 열심히 했었는데 I used to study English very hard. 지금은 안 한다라는 느낌이에요. 그런 느낌 전해주는 패턴 한번 예문들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예문 요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I used to live in 부산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입니다. 첫 번째 예문이. 자, 그럼 보시면은요, 부산에 살다라는 표현이에요. 연어마 자체가 지금 used라는 조동사 뒤에 붙어 있는 지금 구조인데, I used to live in 부산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다? 지금은 안 사는 거예요. 아, 내 부산 살았었는데 이런 느낌이 전달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지금 어디 사는지는 모르죠. 뭐말안 하면은. 근데 부산에 안 사는 건 확실합니다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제가 먼저 제 손으로 해볼게요. 잘 듣고 여러분들 대비하세요. 아, 니, 뭐, 다음 주에 부산 놀러 간다고, 맞나? 내 동사 했었는데. I used to, 뭐 하는 거요? 아니, 부산에 사는 거 말이야. live in 부산. 합치면은요. 내 한때 부산 살았었어. I used to live in 부산. I used to live in 부산. I used to live in 부산.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. 바로 이로부터 넘길 거고요. I used to 굳이 발음하실 필요 없이 그냥 I used to 요래 발음해 주시고요. live in 부산 붙여서 live in 부산 요래 발음 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바로 이로부터 갑니다. 아, 대거 니뭐 다음 주에 부산 놀러 가나? 내 동사 했었는데. 자, 뭐 했었는데요? 아니, 부산 살았었다 이거지. 좋습니다. 자연스럽게 한번 합쳐서 가볼까요? 내 동사 했었는데 부산 사는 거 영어로요? I used to live in 부산. 한번 더요. 나 부산 살았었어. 영어로요. 시작. I used to live in 부산. 이번 거 쉬웠죠? 바로 여러분 제눈 보고 말씀해 보세요. 나 부산 살았었어. 영어로는요? I used to live in 부산. 한번더 바로 영어로요. I used to live in 부산. Which means You are no longer in 부산. 더 이상 이제 부산에 살지 않는다는 느낌. 잘했습니다. 자, 두 번째 거 넘어갑니다. 두 번째 거 여러분, 뭐 하곤 했었다? I used to come to this place very often.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뭐 하곤 했었다고 지금 하고 있나요? Come to this place. 여기에 오곤 했었답니다. 얼마나 자주요? Very often. 꽤나 자주 말이죠.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온다는 느낌인 거예요. 지나가다가 어떤 장소 발견한 거죠. 아, I used to come to this place very often. 아, 얘 진짜 자주 왔었는데. 뭐냐면은 지금은 안 간다는 거죠. 이해되셨습니까? 바로 제 턴 갑니다. 야, 여기 오랜만이네. 하, 나 진짜 한때 동사했었는데. I used to. 자, 뭐 했었는데요? 아니, 여기 오는 거 말이지. 진짜 자주. Come to this place very often. 합치면은요. 내 한때 여기 진짜 자주 왔었는데. I used to come to this place very often. 한번 더. 내 진짜 자주 여기 왔었는데. I used to come to this place very often.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또 해봤습니다. 여러분 발음 팁, used to 아까처럼 하지 마시고 계속 used to 이렇게 해주시고요. Come to this place 한 덩어리 여기에 오다. Come to this place. 그리고 very often 발음하실 때 very 여기에도 V 사운드 있죠? 그리고 often. F 사운드 있죠? 토끼 이빨 두 번. Very often. Very often. Very often이 아니고 Very often. 요래 발음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바로 여러분부터 넘길게요. 아, 내가 또 한때는 동사하곤 했었지. 자, 뭐 하곤 했었는데요? 여기 오곤 했단 말이지. 자주. 자, 좋습니다. 자연스럽게 합쳐서 가볼까요? 가이드 잡아드릴게요. 내 한때는 여기 왔었지 진짜 자주. 영어로 갑시다. 시작. I used to come to this place very often. 한번 더. 내가 또 한때는 여기 왔었지 꽤나 자주. 영어로요. 시작. I used to come to this place very often.
잘 내뱉으셨습니다. 자막 보지 마시고 바로 제 눈보고 뱉어보세요. 와, 여 오랜만이다. 여 진짜 자주 왔었는데. 영어로는요? I used to come to this place very often. One last time. 한번더 영어로요. I used to come to this place very often.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? 뭐, nothing's changed. 뭐, 변한 거한 개도 없네. 이런 느낌으로 또 뒤에 한번 살을 한번 붙여봤고요. 세 번째 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뭐하곤 했었냐면요. Go to sleep very late at night. 이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, go to sleep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자러 가는 거죠. 자러 가는 건데, very late at night. Very late at night. 밤에 되게 늦게 잤다라는 느낌입니다. 자곤 했었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? Not anymore. 더 이상 이렇게 늦게 잤는 거는 늦게 자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 이 used라는 조동사 덕분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. 뭐 지금은 뭐 일찍 잘 수도 있고 그렇죠? 뭐 보통 때에 잘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겠죠. 그건 당연히 뒤에도 문맥이 나와야겠지만 바로 어쨌거나 제 턴으로 또 가보겠습니다. 아우 요새 좀 내가 좀 일찍 있나고 보니까는 일찍 자고 하니까는 좀 컨디션이 확실히 좀 좋아졌어. 내가 한때는 동사했었거든. I used to 뭐하곤 했었는데요. 되게 늦게 자러 가곤 했었어. 밤에. Go to sleep very late at night. 합치면은요. 나 진짜 밤늦게 자러 가곤 했었어. I used to go to sleep very late at night. 한번 더. 내가 진짜 동사했었었거든. 자러 가는데 굉장히 늦게 자러 갔단 말이지. I used to go to sleep very late at night. I used to go to sleep very late at night.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, go to sleep 한 덩어리 자다, go to sleep 한 덩어리로 소화해 주시고요. Very late at night, very 토기발 V, very late at night, late at night이 붙으면서 late at night 이렇게 붙어버리죠. 그래서 요거 한 덩어리로 very late at night 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로 여러분부터 넘길게요. 갑시다. 내가 또 동사하곤 했었지. 자, 뭐하곤 했었죠? 자러 가는 거 말이야. 굉장히 늦은 저녁에. 좋습니다. 자연스럽게 한번 붙여서 가볼까요? 내가 한때는 자러 갔었지, 저녁 늦게 말이야. 영어로 갑시다. 시작. I used to go to sleep very late at night. 한번 더. 내가 한때는 잤었지, 꽤나 늦은 저녁에 말이야. 영어로 갑시다. 시작. I used to go to sleep very late at night. 그렇죠. 가이드 활용해서 잘 내뱉어 보셨고요. 보지 마시고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내뱉어 보세요. 내 진짜 밤 늦게 자곤 했었어. 영어로 말씀해 보세요. 시작. I used to go to sleep very late at night. 한번 영어로 뱉어 볼까요? 내 진짜 밤늦게 자곤 했었어. I used to go to sleep very late at night, which is a bad habit. 뭐 근데 여러분 뭐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기에는 또그한게또 어떤 분들은 그 생활 패턴 자체가 이렇게 그죠? Night person인 분들도 계시죠? Morning person도 있으면 night person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요새는 어떻게 뭐라 말을 못할것 같습니다. Anyways, 마지막 문장입니다. 자, 마지막 예문 뭐라 나와 있나요? I used to drink 5 days a week. 감히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. 자,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곤 했었다는 말을 하겠죠. I used to drink. 술을 하곤 했었답니다. 얼마나 자주요? 5 days a week. 한 주에 다섯 번요. 한 주에 다섯 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 week 5 days가 아니고요. 5 days a week 이렇게 합니다. 한 주에 세 번은요. 3 days a week.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자, 바로 제 턴으로 갑니다. 내가 또 한때는 동사하곤 했었지. I used to. 자, 뭐하곤 했었는데요? 주 5일씩 술 마시는 거 말이야. Drink 5 days a week. 자연스럽게 합치면은요. 내가 한때는 술을 마셨었지. 5일. 즉, 한 주에 5일 동안 말이야. 한 주에 5일은. I used to drink 5 days a week. 한번 더. 내가 술 마시고 했었어. 한 주에 다섯 번. 한 주에 5일을 말이야. I used to drink 5 days a week. 한 주에 5일은 술 마시곤 했었다. Not anymore. 더 이상 안 마신다는 느낌, used to를 가지고 전해보고 있습니다. 자, 바로 여러분부터 던질게요. 발음은요, 드링크 대신에 drink 발음해 주시고요. 5 days a week. 붙여주세요. 5가 아니고 5, F 사운드, V 사운드 다 있죠? 5 days a week. 요거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. 내가 또 동사하곤 했었지. 자, 뭐하곤 했었는데요? 술을 마시는데 한 주에 5일씩 말이야. 그때는 간이 진짜 어구야. 좋습니다. 자연스럽게 한번 합쳐서 가볼까요?
내가 술 마시고 냈었지. 한 주에 5회씩 말이야. 영어로 갈게요. 시작. I usually drink 5 days a week. 한번더 할까요? 나술 마시고 냈었다. 한 주에 5일씩. 영어로 갑시다. 시작. I usually drink 5 days a week. 그렇죠. 잘 내뱉어 보겠습니다. 자막 보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. 제눈 보고 말해 보세요. 야, 말도 마라. 내주 5일씩 술 마시고 냈었다. 영어로요. I used to drink 5 days a week.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문까지 잘 소화를 하셨습니다. Perfect. 자, 여러분, 요번 패턴의 포인트 뭐였습니까? used라는 조동사였습니다. 조동사인이라는 말 자체가 뒤에는 동사 원래 형태를 써주셔야 됐고요. 전달한 뉘앙스는 한때 동사하곤 했었다. 더 이상 안 한다. 이런 느낌을 전하실 수 있는 거 포인트였습니다. 연습 많이 해주세요. 스텝 1, 스텝 2 소화해주시고 다음 영상 강의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. 욕 봤습니다.